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소영입니다. 국내시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부 일부와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오고 있으며 남부 지방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서해상의 한기를 동반한 전리 저기압이 위치하여 지상 저기압을 발달시키면서 대기 불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전리 저기압이 느리게 남남동진하면서 내일까지 지상 저기압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경상북도를 제외한 충청 이남 지방이 수분역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느리게 남남동진하면서 이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수분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오늘은 상층에는 서해상에 한기를 동반한 전리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나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는 온도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여 다량의 수증기가 전라남도와 경남 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이 지역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오겠으며 내일은 저기압의 중심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구름 많다가 아침에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